大家好，我是 Rocky. 네, 저는 일단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대기실에 있는데요. 제가 MC를 맡고 있는 중국 소후 TV 아이돌 샴팔라에서 지금 선물과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우리 MC 라키님,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MC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를 표현하라고 표화하라고 중국 간식을 보여드렸고, 오, 중국 간식. 라키씨의 간식 취향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골라서 샀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즐겁게 MC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오, 너무 좋네요. 제가 일단 지금은 너무 선물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대기실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스케줄이니까 연습실을 가서 나중에 따로 언박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학원. 중국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다원이 형. 오 마이 갓. 간장이고 이런 거 어떻게? 되게 단해. 생각보다. 바보. 진영이 아니에요? 설마? 자, 일단 서호 TV에서 이제 택배 왔어요. 이렇게 비 내리고 막 하는데 이 비를 다 맞으면서 이 택배가 열심히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택배가 왔을 때 테이프 이제 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칼날로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이거 옛날에 항상 인터뷰할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지금도. 기다리죠. 이거는 여기, 어? 엔젤. 오, 이거는 흔히 먹는. 내 야채 과자. 이거 괜찮아요. 특이하지도 않고. 그냥 야채 과자인 것 같습니다. 사과네, 사과. 아닌가? 오렌지인가? 아니, 근데 이건 딱 사과인 것 같아요. 어, 이거 호박씨 아니에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거 군고구마 냄새 나는데? 이거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아, 아닌데? 다 부서졌다. 이거 부서졌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먹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잘 모르겠네, 이거. 어? 여기에는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할 때 했던 머리를 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지. 뭐야 이거 지동이 아니야? 아티스트 저기였어요. 남자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대충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 먹어도 되게 진영이 아니에요, 설마? 진짜로? 오, 괜찮, 제일 괜찮은데요? 맛이 진짜 궁금하다. 이거 막 간장이고 이런 거 어떻게? 아, 밀크, 우유. 그리고 막 이거 그 SF9 다원이 형 닮았다고 했던 건데. 이거. 딱 봐도 내 생각에 그냥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죠? 이거 딱 보면.
어? 그리고 그거네. 우리 한국에 그 있는 거 있어요. 바나나 코맛인가? 바나다 코맛인가? 있거든요. 간이 별로 안 세가지고 이건 좀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아. 쫀득이네. 쫀득이 레스키. 쫀득이. 오 마이 갓. 아 근데 이거 진짜 마라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아 이거는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근데 신기하다 우유 맛이네. 우유 맛 정말 우유 맛이 나는지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평가해드릴게요. 제가 우유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정말 진지하게 맛이 없다는 거 아니야. 먹을만해요. 먹었는데 딱 그거야. 진짜 우유에다가 식초를 조금 첨가하고 좀 바깥에다 한 24시간 낮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딱 이 맛.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예요. 딱 그거. 레시피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쌀과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단해. 생각보다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요. 녹고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고. 아우 계란 맛이 계란이 들어가 있네. 계란 노른자만 있는 거 봐서는 계란 노른자만 넣은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맛있습니다. 일단 이 쫀득이 쫀득이가 괜찮았고 그리고 요거 요거 있습니다. 이 계란 맛이더라고요. 계란이 들어갔더라고요. 계란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되게 약간 정말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녹는 그런 것들이 약간 되게 생소하면서도 어? 과자 중에 이런 과자는 잘 없었는데 빵 과자여도 이렇게 빨리 녹는 과자는 없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 이건 좀 한 번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과자였고 이거는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간식처럼 약간 입 심심하고 그럴 때 아 자기근자기 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이거랑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이 모든 많은 과자를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소우 TV에서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제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를 저희 멤버들 형들이랑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버보 이거가 뭐예요? 고량주 맛이요. 아 우유가 아니야. 그래 식초 맛이 났다니까. 요거 진짜 제일 궁금했거든요. 얘 먹으면서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약간 맘 놓고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거 곤약이야. 아 곤약 맛있으면 장땡이지. 요거 대추로 만든 거야. 봐봐